조달청에서는 국내 통신망의 확장을 위한 약 3,500만 마크의 서부독일 차관이 김원희 조달청장과 서부독일 대표 트라우트만 씨에 의해서 서명됐습니다. 이번 차관은 통신용 자재와 기술 용역의 도입을 위한 것으로 자동전화 교환 시설과 장거리 직통 전화 시설 그리고 케이블 등이 도입되는데 내년 6월까지는 전량 도착할 것이며 도입될 자동전화 교환 시설은 부산 4국에 4,800회선, 영등포국에 1,000회선, 대구 2국에 1,000회선, 광주 2국에 1,000회선, 춘천에 1,000회선이 각각 설치되며 대전과 전주 사이에 중계시설 장치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